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초중고등학생 평균 용돈은? 오늘 영상은 초중고학생들의 평균 용돈과 희망 용돈에 용돈 받는 주기,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돈을 어디에 많이 지출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주세요. 채널 고정! 첫 번째, 초중고 평균 용돈은 얼마? 초등학생 저학년 10,000원, 초등학생 고학년 13,890원, 중학생 36,400원, 고등학생 65,400원.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니까 확실히 두 배가 오르네요. 저도 제 기억으로 네. 두 배 정도 올라갔던 것 같아요. 두 번째, 초중고 희망 용돈은? 초등학생 저학년 25,000원, 초등학생 고학년 23,420원, 중학생 44,620원, 고등학생 80,900원. 결과를 보니까 초등학생 저학년이 희망하는 용돈액이 고학년이 희망하는 것보다 더 많네요. 세 번째, 초중고 용돈 지출 항목 탑 5. 5위 교통비 4.1%, 4위 학용품비 5.6%, 3위 취미생활비 18%, 2위 식비 30.2%, 1위 저축 30.6%. 1위가 저축이라고요? 저도 저축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전 안 했어요? 되게 부끄러워지네요. 네 번째, 용돈 받는 주기는? 한 달에 한 번 39.6%, 일주일에 한 번 32.8%, 필요할 때마다 16.8%. 아무래도 한 달에 한 번이 제일 많네요.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받았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용돈 받던 그때가 너무 그리워지. 감사한 거지. 지금까지 초중고등학생들의 평균 용돈에 관한 내용을 다뤄봤는데 제가 초중고등학교 때의 그 용돈과 너무 많이 다른 결과들이 있어서 되게 재미있었어요. 이거보다 더 받았나요? 덜 받았나요? 그러니까 더 받았구나. 저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받는 지역이어가지고 되게 감사합니다. 엄마한테 전화해야겠네요. 오늘은 초중고등학생들의 용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정보들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